안녕하세요. 권달리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 오늘 주제는 Christian Liberty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 그래서 아주 자유로우신, 네. 자유를 완전히 누리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에 진짜 자유는 목사님이 제일 잘 누리는 것 같아요. 완전 아마도요. 자유로워. 아마도 맞습니다. 목사님, thank you. Thank you. 목사님, 오늘 우리 Christian Liberty,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Christian Liberty를 한번 definition, 정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자유와 또 기독교인이 내리는 자유가 조금 다를 수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속박당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가는 것을 마음껏 할수 있는 것을 아마도 자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죄에 예속되지 않는, 어딘가 예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뭐 세상 또 권력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죄에 예속당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자유를 누리는 것,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렇죠. 예, 그 찬양도 있죠. 죄에서 자유를 예. 갑자기 그게 떠올랐습니다. 그럼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자유, 자유. 그럼 목사님, 그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데 자유가 어떻게 여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는데 그렇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겠는가? 예, 자유. 네. 굉장히 그거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유롭지 않느냐? 잘못하면 로봇가 로봇.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말할 때 예정의 의미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겁니다. 구원과 구원과. 관계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로 되었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은 두고 말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보다는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참. 섭리라는 것. 그 섭리의 그물망은 굉장히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구원과 유기 이외에 모든 삶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물로 보면 큰 거물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네. free will. 그렇습니다. 프리빌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는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대한 대양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대양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마음껏 뛸수 있도록 주신 자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건가요? 자유를 없으니, 뭐든지 할수 자유로우니까. 있겠는가? 네. 목사님 어떠세요? 뭐든지 하고 싶으세요? 예.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라. 이제는 죄로부터 set free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살라고 말하는데, 이때 자유라는 게 아까 세상의 자유와 비교를 했는데, 세상 자유는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사방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지. 네, 목사님, 갑자기 또 떠오르는 생각이, 뭐 다른 나라도 똑같겠지만 미국이 우리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Free country? Free 네. country인데 사실 free country가 법 많아요. 맞아요. 법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자유를 속박시키는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교통신호를 지킴으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 자유를 속박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섭리 안에. 그렇죠. 그 자유. 저희 아이들도 똑같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자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나의 법 안에 자유. 그렇죠? 그 법의 테두리가 엄청 크겠죠. 저는 작아요. 저는 아주 이게 소심해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게 자유예요.
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거 중앙에 있는 나무도 먹으라고 하시 왜 그렇게 그걸 속박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자유를 방해하는가 생각하는데 목사님 하, 목사님 원하는 거 다 가지세요. 근데 그거 먹고 하나 빼고 그거 먹을래. 그게 인간의 죄성이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게 하신 그 자유를 네. 보지 못하고 그렇죠. 저것 하나라는 거. 그게 보통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예, 마음껏 다 먹어. 그런데 너 지금 이가 썩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안 된다. 그러면 꼭 뭘 해요? 아이스크림 달라고 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다 준다라는 자유는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참 죄악 덩어리입니까? 맞아요, 목사님. 아주 네로 마인드 탈 때가 많죠. 네.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이제 크리스천,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자유 안에서 자유가 있다면 술, 담배, 뭐 도박, 뭐 이런 것들도 해도 되지 않나요, 목사님? 뭐 말씀은 뭐 없는데 그런 거 은근히 하고 싶은 느낌을 지금 보이시겠는데 좋은 답을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주십시오. 듣고 싶은 답, 듣고 싶은 답보다는 들어야 될 답이야. 성경이 말하는 답. 네. 모든 걸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깔끔하게 한 얘기였습니다. 모든 게 가하다. 네. 가능하다는 거죠. All things are permissible. 맞습니다. Everything is permissible. 그러나 뭐라고 말하죠? 유익한 것은 아니다. Not beneficial. 예,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되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면 이란 말을 고민해야 되겠죠. 예. 이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아까 제가 자유를 말할 때 네. 방향이라고 했는데 모든 걸 다 해도 좋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지 않을 자유도 있죠. 그래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네.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만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가?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가? 그 덕의 원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네. 사도 바울이 했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네. 우상이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네. 아니 우상도 없는데 바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다 먹어도 돼. 네. 제3식 먹어도 되는가? 아니 신이 없는데 먹어도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그죠?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stumbling block, 그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네. 나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 네.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지만 혹시라도 한 사람이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예. 자, 집사님 한 분이 친구들하고 예. 술자리에 앉았어요. 네네. 열심히 대화하다가 자,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네. Possible. 가능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도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끔은 약을 위해서도 쓰라고 말할 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자, 이 말이 박수치고 좋다. 그게 당당하다. 라면 가능하겠지만 네. 뭔가 사람들에게 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네. 한국의 초창기에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한국에서 집집마다 이제 술을 사서 못 마시니까 밀조주란 말이 있어. 아, 막걸리 아니고요? 막걸리 비슷한 집에서 밀을 하시네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밀조주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마을에 가면 그 밀조주 없는 우리 마을 건강한 마을 이렇게 막 써놓고 이랬어요. 집에 그 밀조주 만드니까 술 만드니까 네. 그거 이제 어르신들은 술 마시고 우리는 찌꺼기 그 먹고 해롱해롱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네. 아, 그런 상황을 보고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 가난 나라 사람들이 술에 쪄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돌아오면서 아, 한국 땅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사실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겠죠. 예.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청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술 마셔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제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해라. 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마음대로 해라. 듣고 싶은 답이 왔는데. 아, 맞아, 그 답이야. 그런데 한마디를 딱 덧붙여요. 예. 아니, 아니. 아니 오늘 이제 끝납니다. 아니,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다음 그 문장이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걸 끝나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혼자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그 양심의 자유를 이게 처해받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고 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겠고 자신의 양심에 평안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술, 담배 그런 거는 구원에 대한 관계는? 아 그렇죠. 네 잘못하면 이제 너 그렇게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아들 맞아. 구원에 관계됐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네. 그리스도인의 덕이 있는 삶의 영역이라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게. 네, 오케이. 목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좀 이렇게, 한 문장은 아니지만, 한 paragraph로 목사님께서 한번, 크리스천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가. 한번 이렇게. 자, 그거 마무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주제입니다. 네. 우리가 본래 자유자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분입니다. 네.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동산에 마음껏 너희들이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 영광으로 살라.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어디에도 속박받지 않을 겁니다. 정말 자유를 누릴 거예요. 예전에 루터도 칼빈도 책을 쓰면서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1920년대 중요한 논문 세 개를 썼습니다. 네.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였어요. 네.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썼을 때 기독교 강요의 처음에 보면 십계명이 뭔가 주기도문은 뭔가 당시 성례가 굉장히 중요했죠. 성례가 네.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마지막에 freedom 그리스도인의 네. 자유에 대해서 썼어요.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 그리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 그리스도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유. 이 자유가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당당함이 무엇인지도 나옵니다. 네. 많은 사람은 어딘가에 속박되어 살아가요. 그게 돈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명예든 다 그 노예가 되면 매일 그쪽을 향해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의 노예 된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자유를 누리고 매일매일 감격스럽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그 교인들한테 특히 젊은이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겸손하지만 당당하게라는 단어.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겠고 모든 것에 당당할 수 있는 그가 누리는 게 진짜 자유예요. 네, 저인데요, 그건. 네. 그건 정말 맞아.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thank you so much. 오늘 Christian freedom, liberty, 자유에 대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제가 들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의 자유. 그것이 그 마태복음 11장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죠 이거? 멍에를 매지 말고 내 멍에를 매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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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이야기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금 한마디 하셨어. 그리스도 안의 자유라는 거. 아멘. 와.
어디서 그 기발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목사님들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죠. 우리 우룡열 교수님. 네. 목사님. 땡큐 so much. 오늘 아, 자유롭게 저를 또 사역 목회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롭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감사합니다. 네.